자, 1번이에요. 21강이죠. 우선 1번 질문은 어법상 문제인데, 이게 지문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뭐 주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설명문이라서. 자, 우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게 답이 1번으로 나온 거죠, 그죠? 예, 굉장히 독특하게 답이 1번인 거 오랜만에 한번 봤네요. 자, 이거는 여기 원래 자리가 투 인크리즈였는데, 되게 쉽죠? 스피우스가 주어고, 데드 나왔으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 어커 일형식이니까 in areas 나오고 또 WH 나왔네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그죠? The oil, remain 단어 딱 보자마자 바로 이 형식인 거 생각하시면 confined가 보호라는 거알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잘라야 spill, 주어, increase, 동사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긴 to increase가 아니고 increase였다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쉽죠? 액션스 다음에 된 나왔어요. 관계대명사잖아요. 그죠?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쉬운 지문이었고. 그다음에 3번은 이게 템포럴리가 나온 건데 이거는 템포럴리 쓸래 아니면 템포럴리 부사 쓸래 형용사 쓸래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만 보면 closed 그다음에 restricte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잘 봐. areas 지역은 may need to be closed. 저기 그 닫혀야 한다 or assess temporarily restricted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병렬 구조인데 삽입이 생략 아니 그 생략돼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생략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사실은 그래서 그 access는 may need to be temporarily restricted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거는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걸 꾸며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exist에 s 붙어 있는 건데 주어가 리스크라서 그래요 이거 뭐가 어렵지 예. 쉬웠다는 거그 다음에 마지막은 게 associated인데 이건 뒤에 전사 있는 것만 봐도 pp 쓸수 있겠죠 그죠 쉬웠던 거자 한번 그러면 문장 한번 같이 볼게요 어려워요 자 principal concern at beginning of an oil spill is one of the public and vessel safety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름 그 배가 침몰했을 때 그때 기름이 유출되잖아요 그럼 그 기름 유출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 잘봐 주요 아이고 주요한 관심사 at the beginning of oil spill 그죠 기름 유출의 시작에서의 주요한 관심은 바로 뭐다 one of the public and vessel safety라고 돼 있습니다 public 하면은 대중의 그리고 vessel 하면은 이게 그 엎어진 배를 보고 말하죠. 선박의 안전에 관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돼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배가 이제 침몰해서 기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여기 얘기가 좀더 나오죠. spills 유출이야. 그래서 어떤 유출? occur in area. 근데 어떤 area? oil remain confined. 자, 이렇게 갇혀 있는 채로 남아 있는 곳 지역에서 일어나는 유출은 increase. 증가시킨다. Initial risk of the fire of explosion. 즉, 배가 이렇게 있는데, 요 탱크 로리 안에 여기에 기름이 한 요만큼 차있고, 여기서 이렇게 쫄쫄쫄 나오는 요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 이거 뚫으려고 이렇게 여기 스파크 있는 용접기라도 갖다 대면 여기는 다 터져버리겠죠, 그죠? 그런 초기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뭐가? 갇혀있는 곳에서의 이그 기름 유출. 그리고 public and vessel safety must be addressed immediately and necessary action that are taken to control or manage potential safety hazard could be economically costly 라고 돼 있습니다. 흐아, 이게 또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로 대중 그리고 선박의 안전이 must be addressed. 여러분이 알고 있는 address는 뭐 주소, 연설하다까지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 address는 그 조치를 취하다, 해결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해결되다. 해결되어야 돼. 즉시 해결되어야 된다. And the necessary action. 필수적인 액션인데 어떤 액션? Are taken to control. 조절하거나 관리하려는 액션은 취해진 액션이죠. 그죠? 필수적으로 취해진 액션은 could be 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costly, 비싸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costly는 형용사예요. 조심합시다. 예, 그래서 값이 비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초기 대응을 할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걸 쓰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갇혀 있는 이렇게 기름이 여기 있는 곳에서의 처리는 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에어리어들은 need to be closed. 당연히 폐쇄되어야죠. 완전히 가로 막혀져야 돼. 아니면 assess 그곳에 대한 접근은 아까 말했죠. 이거 생략돼 있다고. may need to be temporarily restricted. 일시적으로 제한이 될 필요성이 있다. For vessels, vehicle, 아이고, vehicle and personnel.
그죠? 선박과 차량과 개인이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제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 이유에 대해서 밑에 써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이 작업은 예를 들면 요런 작업들은 메이 니드 투비 리스트릭트 당연히 제한되어야죠. 뭐 자르다가 불꽃 튀어가지고 터지면 어떡하려고. 또는 프로히비티드 금지되어야 된다. 뭐할 때까지 리스트 오브 파이어 하자드 노롱고이스리스트 그죠? 바로 불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런 게다 제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문장도 좀 어려우니까 같이 볼게. 이러한 제한들과 방해들,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것들은 may affect 영향을 미칠 거야. normal operations 바로 일상적인 이런 오퍼레이션에도 in port of harbor 즉 항구 즉 배에서 떨어진 곳에서도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To the extent라고 했는데 여기가 참 나는 이 문장 왜 썼는지 모르겠어. 이 to the extent 하면은 뭐뭐라는 정도까지는입니다. 어떤 정도냐면 indirect cost 간접적인 비용이 could exist 바로 초과할 때까지 초과하는 정도까지 a direct cost 바로 직접적인 비용. 아 그래서 지금 요요 뭐라 그러지? 배가 이렇게 있는데 배 여기를 이제 이걸 이제 고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고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통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통제를 언제까지 할 거냐면은 바로 여기랑 관련된 항구 이쪽에서의 봐야 되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배를 뭐 띄운다든지 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온 오일을 뽑아내는 걸뭐 저장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비용이 이걸 뚫어가지고 이거를 그 뭐죠? 처리를 하는 것보다 더 커질 때까지는 제한을 시켜놔야 된다. 요런 지문입니다. 아, 되게 까다롭죠, 그죠? 자, 그래서 주제 자체는 기름 유출의 대응책. 대응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선 핵심원 볼게요. 핵심원은 당연히 기름 유출 나오겠죠, 스필. 그죠? 기름 유출. 얘는 변형 문제가 아, 이거 딱히 그죠? 예, 변형 문제 자체는 만약에 변형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되게 어렵게 낼수 있어요. 단어 먼저 볼게요. 단어. 어디 봅시다. 이거 좀 치우고 싶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볼게. increase라고 한 단어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confined라고 하는 요 단어도 좀 조심할게요. 갇혀있는.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아까 말한 여기 요 자체가 조금 영작으로 나오게 되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 형용사절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addressed라고 하는 요 단어도 모르시면은 굉장히 낚일 수가 있거든. 그죠? 그 다음에 costly,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restricted, 제한된다라고 하는 요 단어도 좀 보시고. 뒤쪽에 보시면은 to the extent라 그래서 extent랑 extant 있어요. 조심할게요. 이거 어느 정도로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exceed 초과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도 좀 보면 되고 이쪽은 거의 없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단어 문제 보시고요. 이게 이제 순서로 나오게 된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순서로 나올 만은 해. 왜냐면은 되게 논리적인 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 되죠. 여기. 비용이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나오고 그 뒤에 보면 언제까지 이거를 막아놓아야 된다라고 나오고 이것 때문에 순서 본다는 거지. Such restriction and interference. 요거가 뭐냐? 이건 여기 있는 요 내용이죠. 그죠? 이건 제한을 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내용 바로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형은 단어랑 순서. 그리고 좀 짜증나게 내려면은 내용 문제도 낼 수는 있어요. 예, 내용 문제. 언제까지 그 초과할 때까지는 어떻게 뭐 손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거는 한글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될것 같죠? 그죠? 그래서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죠. 자, 아까 어려운 거 끝났고 엄청 쉬워요. 네, 쉬운 질문이죠. 우선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알맞은 것은이라는 문제니까 같이 볼게요. 여기죠? 네. Green air also means 라고 돼 있네요. 오행, 그렇구만. 그러면 앞에 보면은 green air는 의미한다. 이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뭐 찾아볼까요? 자, thinking green, 윙? 아, 이게 이제 green air 같은 느낌이죠. About the air. 이게 동사고요. 그래서 공기에 대해서 thinking green 하면은 친환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나하고 calls upon 이게 요구하다, 요청하다야. Each one of us, 우리 모두 각각에게 to limit, 제한하는 것을 우리의 기여를, 어디에요? 폴루션에. 즉,
공기 오염에 우리가 기여하는 바를 리미트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ome obvious example. 그래서 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구나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some example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another example 나오고 요거 괜찮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공기 오염에 그 영향을 좀 줄일 수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된 이유는 여기 보면은 such policies 아이고 너무 쉽죠 그죠? 이러한 정책들이라 그래가지고 정책이 앞에 나와야 될거 아니야. 여기 앞에는 그냥 나의 우리가 할수 있는 그냥 생활 속에서 지키는 일 같은 거고 여기는 정책 즉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야죠. 그린 에어는 또한 의미한다. 친환경적으로 있는 policy 정책들을 의미한다. 뭘 위해서? Protecting the quality of air we must breathe.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 공기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해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또 바로 이 뒤에 보시면 이러한 정책들이 have been put into practice에서 실행이 되어 왔다 해서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예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거기에 대한 예시는 요거랑 요거다. 그리고 정부가 정해준 정책이 있다. 거기에 대한 예시는 요거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much progress라고 해서 많은 진보가 만들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정부의 역할, role까지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제 자체는 공기 오염을 줄이는 법을 줄이는 법. 근데 주체가 둘인 거 알죠? 1번은 우리 개인들. 개인이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하면 뭐 자전거 타기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집에서 전기 아껴 쓰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정부의 법 제정이겠죠? 규율이라고 할까요? 폴리시인데. 요거를 제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에 있을 텐데 예, 여기 있습니다. In spite of the fierce opposition.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누구에서? Various industries with vested interest in keeping situation as it is.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vested interest가 기득권이라고 나오죠? 기득권을 가진 다양한 산업에 의해서 열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석되는 거, 그죠? 조심하도록 합시다. 요 내용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디 보시나요? 핵심어 자체는 그래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1번이 개인이죠. 개인이 하는 거는 바로 리미트 our contribution. 이렇게 우리의 기여를 이렇게 제한해야 한다는 거, 공기 그 오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에코프렌들리 폴리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좀 많이 쉽게 나오는 경우에는 주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형은 주제. 그리고 요약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두 개의 단체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퍼스널, 그다음에 법 제정 이거는 페더레이션이라는 표현 쓰던데 페더레이션 연방 정부 그죠? 요거 두개 사이에 노력이 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얘는 너무 쉬워가지고 그렇게 딱히 나올 만한 건 문법이 이게 그 저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법도 여러분이 틀릴 만한 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그 삽입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순서 문제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네. 아까 말했죠? 개인 나오고 예시 나오고 법 제정 나오고 예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지문이라는 거 됐죠? 오케이. 다음 거 가죠? 어이구, 여기. 자, 저 이거 우선 어법 문제죠? 3번이에요. 문장도 쉽습니다. 환경 지문 중에 약간 쉬운 쪽에 속한 지문이고요. 어법 문제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 라질리라고 돼 있는데 역시 LI 붙었는지 라지 써야 될지 라질리 써야 될지 묻는 문제인데 이것도 너무 쉽죠? What's local? 여기 로컬이 형용사니까 형용사 꾸며주는 게 부사겠지. 그죠? 요 정도 보시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이 cause만 써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S 붙일래 말래 이거 동사 지문인데 주어가 당연히 요렇게까지 해줘야 되니까 단수죠. 그래서 S 붙여야 된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3번은 man이거든요. 여기 볼게요. 매니 쓸래, 머치 쓸래 묻는 문제인데 홀막스 이게 이제 보이는 점이란 뜻입니다. 특장점이란 뜻인데
우리 그거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 안 하기로 했죠. S 붙어 있으면 무조건 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many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비던스 다음에 나온 대신데 에비던스 다음에 나온 대만 봐도 왠지 동격 대세 느낌이 막 너무 들죠, 그죠? 예. 여기 보니까 persistence exposure to high level of noise can even raise blood pressure 목적어 다 있죠? 동격 대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이걸 좀 낚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투부정사 쓰는 자리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from A to B, 그죠? A부터 B까지 전사죠. 그래서 빙 쓴다는 게 맞는다는 거. 사실 안 틀리게 하려고 앞에도 빙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 안 낚여도 괜찮겠어요. 자, 봅시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는 쉬워요. 근데 이게 인트로 토픽은 인트로 토픽인데 좀 빡센 인트로 토픽이야. 인트로가 겁내 길어요. 그래서 초반 읽고 그냥 으아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제를, 이거 주제 문제로 어차피 그거 될 거거든. 볼게. 많은 환경적 문제는 로컬. 국지적이다. 우리 동네에만 있다. 인 스케일 규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볼게. People confront them. 그 environmental problems죠, 그죠? 환경 문제에 대해 대항하고 있었대. 환경이란 말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죠? 예를 들어 어쩌고저쩌고 예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인트로더라. 왜냐? 여기 보시면 who insist on 고집하죠. playing heavy metal music. 그죠? heavy metal music을 그 연주하는 걸 고집하는데 이웃은 also cause 이렇게인데요. 국지적인 환경 문제를. 아하.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소음 공해가 환경 문제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환경 문제다. 이걸 이 사람은 말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여기 요거 나온 다음에 그래서 그거에 부연 설명해 줍니다. Noise is ubiquitous in modern life라고 해야 돼. Ubiquito 이거 라틴어에서 왔는데 요새는 그냥 막 쓰더라고요. 어디에나 있는지요? 그 소음은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we do not 강조하고 있죠. Often think of it. 그것을 이러한 방식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무슨 방식이냐? 앞에 나와 있죠. 바로 이게 그 국지적인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 소음은 그냥 어디에나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노이즈죠. 많은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뭐에? 클래식 고전적인 바로 오염의 특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 소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공기 오염 이런 것과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특징을 쫙쫙쫙 써놓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노이즈 폴루션은 나중에는 퍼질 수가 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낚일 수가 있어요. 주제는 뭐 그 뭐죠? 저기 오염은 국지적이다 이게 아니고 소음 공해가 널리 퍼져 있다. 근데 이건 공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소음 공해는 공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공해다. 공해가 가지는 나쁜 특징들을 다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이제 핵심어 자체는 노이즈 폴루션이죠. 노이즈 폴루션 소음 공해란 뜻입니다. 소음 공해도 공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변형되는 지문 한번 같이 볼게요. 변형되는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제일 쉬운 거 바로 주제 지문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시 되게 많아. 잇도 되게 많고. 그래서 순서 문제 보셔야 되는데 순서 문제보다 이게 그 되게 잘 된 게 요거 인트로 토픽에서 토픽 구조 있죠. 토픽 들어갈 때 요거 여기 들어갈 위치 나오더라고. 왜냐면 앞에까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공해 얘기였다가 여기부터는 소음 공해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삽입 꼭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뭐 단어 문제로 이게 그 변형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틀릴 것 같진 않아요. 예, 뭐 이거 홀마크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나와 있는 거 있었는데 틀릴 것 같진 않다. 이건 주제랑 삽입이 너무 중요해서요. 됐죠? 다음 거 보죠. 자, 4번인데 얘도 약간 인트로 토픽 구조 가지고 있다는 거 같이 볼게요. From the medical standpoint라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관점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의학적인 관점으로부터 health, 그 건강은 is viewed. 보여진다. 간주해지 나왔죠. 뭐로? Attribute 여기 기인 또는 특징으로 보면 되겠죠. 특징으로 뭐에? Individual. Individual의 원인으로 본다. 즉 개인의 원인이 있다. 그 개인이 관리를 잘하면 나는 건강하고 개인이 관리를 못하면 나는 건강하지 않아 라고 본다. 근데 이 뒤에 볼게. Field of Medicine. 약과 Public Health. 대중건강의 분야에서는 Have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acknowledged. 인정해왔대요. 뭘요? Environmental cause of illness and assigned risk to specific exposure. 환경적인 원인 뭐에?
병에, 아, 병은 사람이 잘해도 주변 환경이 거지. 요새 미세먼지가 개쩔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세먼지에 의해서 병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 그리고 assigned, 부여했어요. 리스크를, 위험을 to the specific exposure, 특정한 노출에. 알죠? 그 오존 농도가 높으면 어른들이나 아기들은 밖에 나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제기했다라고 해서 그 뒤에 보면은 in the past decade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라고 해서 예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는 주제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주제 자체가 Relevance of Ecosystem Health and Human Health, 그죠? 생태계 건강과 인간 건강의 관련성을 보고 말하는 거잖아. 즉, 생태계가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도 없고 그 뭐지, 오존도 적당해. 그러면 우리는 건강이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얘네는 발전시켰대요. Concept of Ecosystem Health, 생태계 건강이라는 걸 발견 발명 그 이게 그런 개념을 발달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this idea 자체가 바로 생태계 건강이라는 거죠, 그죠? 생태계 건강이란 인간은 바로 participants, 참가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뭘 인정하는 거냐면, their potential for health is proportion to health function of those ecosystem. 그들의 건강에 대한 잠재성, 즉 인간의 건강에 대한 잠재성은 바로 부분이다. 뭐에? 에코시스템의 건강 기능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쪽 쭉 보시면은 뭐 여기 뒤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에 단어가 좀 어려운 거 같이 볼까요? 이 생태계 헬스는 생태계 헬스 스탠스, 이거는 어떤 그 비율을 보고 말하는 거죠. 이런 관점은, 이거는 non anthropocentric, 딱 길다, 그죠? 예, 이거 자체가 인간 중심이 아닌, 이거 인간 중심이 아니라 당연히 저 생태계 중심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주제 자체가 생태계 건강이에요. 건강, 생태계 건강이 우리 인간의 건강에 중요하다라고 해서, 역시 핵심어 자체도 그 에코시스템 헬스로 갈까요? 에코시스템 헬스. 자, 얘는 변형 문제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변형 문제로는 우선 이게 순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했지만 in the past decades부터 이제 A로 주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해서 여기 있죠, 그죠? An ecosystem based health perspective, 이게 위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가 주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이거 다음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는, 여기 this idea, 이거는 앞에 있는 이 ecosystem health를 말하니까. 그래서 이 생태계 건강이란 이런 걸 우리는 그 뭐지? 그 생태계의 일부분으로 판단을 한다. 그리고 이 생태계에 기반을 둔 헬스 프로팩티브는 takes into account, 고려한다. 헬스 릴레이티드 서비스를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으로 생태 건강에 관한 관점은 우리 인간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순서 문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빈칸 문제로도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여기 같이 볼까요? 여기 얘들은 여기 environmental causes of illness and assigned risk to specific exposure. 요 정도는 빈칸으로 줄수 있겠죠. 왜냐면 그 뒤가 예시니까 그거를 정리한 주제 문장이 앞에 나온다라는 원칙이 있으니까요, 그죠? 요것도 한번 볼수 있고. 그리고 내용 문제는 조금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용 문제. 요런 느낌의 것이 내용 문제로 출제된 걸 봤거든요. 네, 요 정도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쉬운 문장이니까 1번 빼곤 다 쉬워가지고 쉽게 끝낼 수 있었네요. 수고했어요.